우리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.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반대합니까? 어떤 여당 원내대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? 야당이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다시 걸어 잠그자 이렇게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. 선거 승리에 취해서 민생의 어려움도 안 보이고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도 안 들리는 오만 방자함이 참으로 하늘을 찌릅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고 필리핀에 가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.